어? 여기. 이 시간에 우리 애틀란타 미라를 섬기시는 우리 최대근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므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미국 수업 속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미주 전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다가 애틀란타에서 단장 컨퍼런스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시간과 은혜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랄 선교단을 섬기면서 장애인 전도 봉사 개념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주의 은혜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지치고 연약해질 때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입니다. 우리의 각 지단마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입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걸음에 축복하셔서 각 지단마다 좋은 소식과 함께
또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셔서 우리가 다시 힘을 받아 갑주에 나가서 또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다 들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미랄 선교단을 설립하시고 39년 동안 한결같이 미랄 선교단을 이끄시는 이재서 총재님 나오셔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애미를 다녀왔는데 2박 3일 다녀왔는데 2박 3일 맞죠? 네. 이틀 잤습니까? 예, 참 감사하게도 지난 여름에 우리가 동국 캠프를 하면서 만났던 마이애미에 계셨던 분들을 이번에 다시 반갑게 성공을 했고 그분들이 그때 동국 캠프에 와서 받았던 느꼈던 마음들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고 또 전혀 쉽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면서 그쪽의 미랄이 설립되기를 참 간절하게 원했고 또 목사님이랄지 장로님들 많은 분들 만났으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결국은 보기만 한 거죠. 미랄이 그래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최대단장님이 가서 수고도 하시고 앞으로도 아마 그쪽 미랄이 발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아틀란타 미랄에 대한 노고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여기 나는 이제서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우리 미랄의 주제 성구에 관한 생각을 조금 더 하겠는데 조금 더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제 성구의 배경과 진정한 의미 아마 이런 쪽으로 조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주제 성구를 뭐 입에서 줄줄 나올 정도로 잘 알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동기랄지 배경 혹은 취지를 약간 잃어버릴 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거는 일반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 그거는 미랄의 어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싹 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다른 종교인들도 대단히 좋아한다고 할까 또 기억하고 있고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말씀 중에서 불신자들이 가장 부담 갖지 않고 가장 좋은 말이다 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론으로 자연법칙의 하나 정도로 감명을 받거나 은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조금 더 깊은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12장 24절 말씀은 너무나 대단한 그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한 의미처럼 보여지는 사실은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비춰주세요. 20절. 예,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이
제가 이 한절 한절 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예배를 보러 올라왔다 하는 말씀은 이 특별히 헬라인들은 이방인으로 봅니다.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가 처음입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처음 생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이해도 못했고 약간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예배를 보러 올라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의 조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올라왔어요. 예배를 보러. 근데 21절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그 선생은 빌립을 통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부탁하자면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찾아가서 이 신앙심 좋은 이방인 헬라인들이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간곡한 어떤 그런 표현들은 없지만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절실한 듯합니다. 우리도 좀 구세주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유까지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는가, 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자에게 부탁을 했는가, 그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뒤에 전개된 걸 보면 뭔가 하나 말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예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만나서 직접 말씀으로 배우면서 그분이 하시는 삶을 따라서 섬기고 싶습니다. 아마 이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명을 하면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기에는 상당히 간절한 어떤 마음이 녹아있고 왜 만나려는지 그 이유까지도 말씀을 해놓은 것으로 이루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생략됩니다. 뭐 모든 것이 시시콜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론적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생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현관에는 만나고자 하는 이유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21을 보면 이 빌립이 그런 부탁을 받고 나서 이게 상당히 무겁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혼자 결정을 못해서 동료 제자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해요. 그 말을. 자, 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아마 의논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합의가 됐어요. 우리 같이 가서 그 내용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보자.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여기 이제 이 여짜오니라는 말 속에 그 이방인들이 뵙기를 청했던 그 이유까지도 말씀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뜻밖의 내용이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게 돼요. 바로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까? 그 헬라인들이 만나기를 청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혹은 대답 과정에 그 유명한 우리의 주제성구가 나오게 돼요. 참 특별해요. 만나고 싶은, 만나자고 하는 제안을 듣고 예수님 하신 강론의 첫 마디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첫마디입니다. 잘 보면 대단히 엉뚱합니다. 동문서도 비슷해요. 그러나 전혀 동문서는 아니죠.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첫마디가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이 문구 안에서 방점은 포인트가 뭐냐면 때입니다. 때. 즉 어떤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점이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 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받으시는 수많은 영광이 있어요. 종류도 많고.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영광의 극치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모든 영광의 총합입니다. 총합.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지시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지신 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표상이고 또 인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바로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 왔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 왔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그 영광한 우리의 주제성으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이 말씀인데 이게 참 복잡하게 있어요. 이 문장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뭔지 당연히 아시죠? 이렇게 하면 더 쉬워 문장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는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죽는다고 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죽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죽으면 혹은 죽지 않으면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말하자면 그 서술 기법상 강조를 위한 반복 서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을 강조하는 것 사실은 이 12장 24절의 포인트는 죽는 겁니다. 반복 서술을 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법칙, 즉 자연 법칙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산의 법칙 혹은 결실의 법칙을 사실은 차용해서 빌려다가 비유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사실은 봄이 가면 여름 오고 가을 온다면 누가 모르죠.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온다.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나니.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서 죽으면 여름에 누가 모릅니까 그거? 천하 사람 다 알죠. 물론 그 자체가 그 자연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한 가지 예를 끌어다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요 극적인 뭐라 할까 시적인 비유의 자체만 너무 감동돼가지고 미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됐어요. 그거는 뭔가를 말씀하고 싶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훨씬 쉽게 설명을 위한 일종의 비유법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비유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뭐랄까 본질은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죽음이다. 24절에서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25절이 24절과 단어들은 다른데 내용은 일치 100% 같습니다. 25절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해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붙들고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너무너무 움켜쥐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린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어떤 결실도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도록 보존한다. 여기서 미워한단 말이 좀 표현이 거칠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 자기의 어떤 생명을 자악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미워한다는 뜻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자기 생명이 최고로 바로 자기 것을 움켜쥐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희생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희생을. 네.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 이 강론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이방인 헬라인들이 제안했던 제안에 대한 답을
어디서 말씀하는가? 26절 성 이것이 사실은 결론이에요. 26절을 말씀하기 위한 과정 속에 미라의 비유 말씀까지도 자연법칙까지 동원해서 설명을 도입한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갑자기 나를 섬기려면 이거는 헬라인들의 제안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빌 선생님처럼 안드레 선생님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대한 답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라. 아마 이런 의미도 되어 있어요. 자, 나를 섬기고자 하는 그들에게 꼭 전해줘라. 너희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여기나 이런 말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헬라 성도들이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제안했던 제안에 대한 답변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미랄 이야기를 꺼낸 하나의 목적이었고 목적이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섬기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곧 희생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면 따른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일단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의 의미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추론을 해본다면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자연법칙, 상산의 법칙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24절 요걸 중심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따르는 것인가? 사실은 이 속에 가장 포함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따르는 것인가? 세 가지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특별히 24절 중심으로 첫째는 이거는 이제 미랄을 자연법칙 안에 존재한 미랄 씨앗의 생산의 과정을 비유로 들면서 설명을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또한 요약적으로 암시해주는 말씀이래요. 우선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미랄. 여러분들이 요 문장을 읽을 때 이 하나의 길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싱글 시드 한 가지의 하나의 씨앗 정도로 보고 그냥 지나가죠. 그 다음부터 은혜를 받아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참 미랄, 살아있는 미랄, 생명 DNA를 포함하고 있는 주의지 않는 미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DNA는 뭔지 아세요? 인류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져 튼실한 미랄이었어요. 완전 무비란 미랄이죠.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어떤 방으로도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튼튼한 미랄, 준비된 미랄, 완성된 미랄이었어요. 우리가 땅에 떨어서 희생만 강조하는데 왜 우리가 교육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왜 우리가 훈련을 말하는 것이냐?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생각도 늙어지고 뭐 이런 게 이상하지만 저주감 그 흐뭇해지고 자꾸 재훈련, 재강조 근데 다들 그걸 싫어해요. 그러나 일단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려고 하면 내가 언제나 중심 안에 DNA가 살아있어야 돼요. 투철한 사명감.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죠. 속된 말로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다니어 되죠. 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미랄이에요. 이 저도 시골에서 농사짓면서 많이 봤지만 아무거나 다 씨를 땅에 던져놓으면 그 씨앗을 트지 않습니다. 아니죠. 우물을 트지 않아요. 그야말로 생명 DNA가 꺼져있는 씨앗들은 썩습니다. 그대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생명 DNA 살아있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채워진 씨앗은 자기를 썩혀서 그걸 거름 삼아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
하나님이라니 대단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 두 번째는 일단 땅에 떨어져야 한다.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 크지만은 일단 낮은 곳 혹은 뭐 누추한 곳, 예, 허울한 곳이나 뭐랄까 빛나는 곳보다는 훨씬 더 고초와 노고가 필요한,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곳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미라는 성교단에서 사역하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떨어진 거예요. 정말 떨어질 곳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희생을 떨어져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될 어떤 현장, 이거는 파송이기도 하고 파종이기도 하고 또 사역을 찾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사명대로, 나에게 주는 사명대로 내가 어떤 곳에 정확하게 파종되는 것, 파송받는, 이제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부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이 하나님 일이 공중에 아름다운 구름으로 떠서 무지개 속에 있잖아요. 가장 누추한 곳, 정말 보이지 않는 그늘 속으로 떨어졌을 때 신비롭게도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싹시 올라오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냄새나고 추악한 세상에서요, 정말 파종된 거죠. 그러나 튼튼한 미랄이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 무기란 미랄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움튼 그런 뭐랄까 승리자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낮은 곳으로 떨어질 것, 파송될 것, 어떤 사역을 찾을 것.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했지만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죽어야 열매 맺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죽음을 강조한 것은 이것이 사실 클라이막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복음 10장 24절은 예수님의 전생애가 그대로 벗어나니 비유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비로소 영광 받을 때가 됐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한 것은 당신의 죽음을 예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죽어야 합니다. 희생을 바라는 것이죠. 희생.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어야 열매 맺는다고 하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할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 그럼 예수님 따는 건 뭐냐? 온전한 미래에 대야 하고, 또 정말을 그늘지는 곳에 파종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몸을 태우는, 자기 몸을 썩히는 죽음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나를 따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실을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나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사실은 너희들, 내 제자들, 빌립, 안드레, 베드로, 너희들 이미 나의 제자들로서 나에게, 나의 사명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세상을 위해서 나아갈 종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과 다 말할 수는 없고, 너희들이 꼭 그것을 전하라. 아마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요 26절 지나서 27절은 전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전혀 여기까지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이에 어떤 행간과 시차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26절까지가 헬라파 이방인들이 만나고자 제안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면서 당신의 전생애를 요약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한 강론이고, 그 다음 27절부터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는 괴로움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시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24절 하나님이랄 문장적으로만 정하지 말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내셨는가, 그 비유를 통해, 그러니까 비유에 불과한 거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뭐를 보내셨는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거는 뭐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름은 이재서. 예, 있을 제자에 실말이 섰죠. 세계 미랄 연합 총재입니다. 아, 세계 미랄 연합 총재.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직장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신. 네, 총신대학교. 네. 여기는 우리 정택정 목사님이시고, 예, 미주 총단장을 맡았습니다. 네. 미주 한 17개 지단이 있는데. 예. 정택성. 정. 정택정. 택정. 예. 앞에도 정, 뒤에도 정. 제가 좀 말씀드리면 참고로
맞습니다. 저희들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미랄들을 묶는 그 대표 기구를 세계 미랄 연합이라고 합니다. 본부가 한국에 있는데 이 세계 미랄 연합 산하에 우선 크게 세 개 총단이 있습니다. 한국 총단, 유럽 총단, 미주 총단. 근데 이제 모든 미랄들이 연초가 되면은 그 단장 내지는 사역자에게 회의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기 직전에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모든 단장들, 간사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연초에 교육도 세우고 그런 일정인데 미주도 해마다 1월달을 하는데 이번에는 단장도 모였습니다. 작년, 지난번 같은 경우는 간사들까지 모였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단장들만 모이는데 미주 총단 산하에는 남미까지 포함되는데 남미 3개 지단은 이번에 사정상 못 왔습니다. 그래서 미주하고 캐나다 쪽에서 와서 이제 단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아까 그런 일정으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해마다 연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좀 미흡했던 것들도 좀 서로 좀 뭐 반성이랄까 이렇게 좀 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방향을 같이 잡아가는 그런 의미가 연초의 회의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마이애미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다는 예. 말이 있는데 예. 얘기 좀 해주시죠. 마이애미 지역에 예, 장애인들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지난번에 14분 정도가 작년 뉴저지에서 있었던 우리 해마다 하는 캠프가 있어요. 한 600명에서 하는 캠프에 마이애미에서 뜻밖에도 14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이제 회원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 미랄 사역에 대해 대단히 도전도 받고 또 감명을 받으면서 마이애미 지역에 미랄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만 기도랄지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여기 오는 일정에 이제 거기를 들려서 2박 3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거, 집회 같은 거 세 번 했었고, 그러면서 장애인 관련 가족들, 그리고 그동안 그 일을 협력했던 목사님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만나가지고, 어저께 오후에 이제 최종적인 회의 결정은 마이애미 미랄 정식 지단을 세우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책임자를 세우는 일까지 이제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기대하기로는 올 안에 정식적인 지단의 하나로 이렇게 성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시작이 되면 미주 총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합니다. 이제 자립할 때까지 조금 협력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도 이번 회의에서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이애미 지구 발전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그런 것도 어젠다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구장 예. 지부 소장 이름 박민선 집사님인데 그분이 연락 책임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미랄 사역을 좀 돌아보시면서 그 예. 이게 한 얼마나 됐죠? 미랄 선교단이 지금 내년에 40년, 지금 39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주요한 변화들이 있었나요? 한 지난 40여 년 동안. 이제 그 간단하게 정리.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설립자인데요. 예. 설립 때 우리 정택정 친구 목사님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생겨진 장애인이 리더가 있는 장애인 청소년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79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까지는 우리나라에 장애인 관련 법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복지법도 81년도에 생겼습니다. 2년 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이랄지 장애인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발전하는데도 저 미랄이 상당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뭐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랄지 또 여러 가지 무슨 용어 설정 같은 것도 제가 역할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한국교회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서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포럼을 하도록 저희가 이끌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교회들을 다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최소한 초창기에 앞장서게 했던 교회들,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랄지 충영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이 80년도 초에 장애인을 위한 그 교회 포럼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다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계몽하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서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주일학교를 합니다. 소망부, 사랑부 혹은 미라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저희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을 좀 하도록 역할을 했던 것도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21개국에 있습니다. 미랄이 나라 수로는 21개국이고 그다음에 지부 수로는 지부나 이 뭐랄까 프로그램을 설치한 지역 그 개수는 한 1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이랄지 남미 쪽 동남아 쪽 쭉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을 선교하는 이런 국내에서 시작된 선교단체로서는 뭐 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기 좀 송구스럽지만 사실은 가장 독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일반 선교단체 어디하고도 비교해도 저희들처럼 내실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랄사에게 특징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39년 동안 지켜온 몇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성공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유수한 무슨 뭐 NGO들 아시잖아요. 그 NGO들 다 소문나는 돈도 많습니다. 국내에 뭐 건물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미국에 오면 후원만 해갑니다. 후원. 혹시 미안하지만 이쪽에 아틀란타에 한국의 유명한 NGO들 지부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역하는 걸 보신 게 있나요? 그렇죠. 없습니다. 뭐 월드 미션이나 뭐 안 합니다. 후원에만 있습니다. 네, 국제 기아 대책 기구 다 돈만 걷어갑니다. 뭐 표현이 좀 이상한데 미라는 절대로 본부로 돈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서 직접 그 장애인이나 가족들에게 포럼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아틀란타 갔더니 이렇게 하여간 저에게 뭐 이렇게 사례 비슷하게 한 1,100불 정도를 주셨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씨앗머니로 아틀란타 미랄, 아니죠. 마이애미 미랄 이제 주고 왔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미랄의 전략이나 미랄의 특징은 절대로 어떤 그 기금을 본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주에 여러 지단들이 많은데 이번에 LA 같은 경우도 벌써 한 20년째 이번에도 한국 돈으로 약 거의 한 2억 정도 해마다 이번에 정확하게는 한 15~16만 불 정도 그 정도를 장애인을 위한 장학금으로 저 미랄에서 해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유익과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것이 미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정확하게 이제 하는 것이 미랄의 39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전략이고 그게 사실은 주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전 지역에 있는 미랄들이 이렇게 그래도 발전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미라클!